계속하겠습니다.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책 및 운동해서요. 생활 습관 개선은 산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산책은 머리에 쏠린 에너지를 다리로 내려줍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딴 사람들보다 머리로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한편으로는 잠을 많이 자줘야 되고 그래서 머리를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머리에 있는 에너지를 밑으로 내려야지 돼요. 밑으로. 그래서 많이 걷는 게 무조건 많이 걷는 게 도움이 된다. 운동해서 땀 빼면 도움된다. 에너지를 발산시키면 도움된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기보다는 감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자꾸 뭔가를 부닥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일 기본은 산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해야 합니다. 무조건 1시간 산책은 기본이다 생각해야 되고 또한 식사 후에는 가급적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사실은 본인의 시간 여유가 있고 산책에 취미만 있으면 밥 먹고 나면 무조건 1시간 산책하는 게 좋아요. 아침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점심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저녁 먹고 나면 1시간 산책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산책을 다녀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면 같이 산책 다녀주면 제일 좋고요. 지금 같은 시기는 이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점심때 산책은 못하더라도 아침에 산책, 저녁에 산책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쪽에서 제가 호흡 수행하면서는 보면은 이래요. 호흡은 밥 먹기 전에 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은 호흡 수행이 안 돼요. 밥 먹고 2시간 동안은 호흡 수행하지 말라 하거든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이게. 그래서 호흡 수행은 밥 먹기 전에 가능하면 공복 상태에서 밥 먹기 전에 해야 호흡 수행은 잘 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은 해야 되는 게 산책.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양평에 수련하러 들어가면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하고 뭐 3시에 깨든 4시에 깨든 5시에 깨든 6시에 깨든 가서 호흡부터 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하여튼 밥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산책. 산책은 밥 먹고 배꼽뜨리기 위해서 산책.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산책 이외에도 좋아하는 운동과 즐기는 운동이 있으면 좋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의 매일처럼 운동을 땀을 쫙 빼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죠. 산책하고 관련해서는 저도 산책을 해보면 매우 중요한 게 산책은 코스가 되게 중요해요. 코스가 좋아야 산책이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애완견 기르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데 애완견을 기르게 되면은 산책을 아무래도 나가는 게 좀 잦아지죠. 강아지가 산책 나가면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애완견 기르다 보면 산책이 습관화되는 게 수월해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과 명상. 가장 기본은 복식호흡이다. 호흡에 보니까 그 들어가서 제가 배우는데 호흡하시는 분들 제일 기본이 복식호흡이고 복식호흡은 숨 들이쉴 때는 배를 팡팡하게 아랫배를 팡팡하게 밖으로 내밀면서 최대한 키워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최대한 솔직하게 넣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배가 그냥 등에 붙을 정도로 솔직하게 넣으면서 이렇게 내쉬고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되는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호흡을 저도 이제 계속 해보면 아직도 저는 호흡은 뭐 완전 초보예요. 근데 해보면 호흡이 점점 조금씩 깊어진다는 거는 저도 이제 알겠더라고요. 호흡 소리로도 알고 딴 사람 호흡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 호흡 잘한다, 호흡 깊이 한다, 얕게 한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호흡이 점점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복식 호흡이 있고, 그 다음에 정내 호흡. 정내 호흡은 복식 호흡을 1초에 한 번씩 하는 거. 매우 빠른 속도로. 근데 최대한 이 정내 호흡도,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하는데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무조건 빨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요게 이제 정내 호흡이고, 정내 호흡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 풀무 호흡을 하더라고요. 풀무 호흡은 이제 1초에 한 번씩 하는 정내 호흡을 한 40회 정도 빠른 속도로 정내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최대한 참을 수 있는 한 참고,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1초에 한 번씩 해서 또 한 40회 하고 또 최대한 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분들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풀무 호흡인데, 이제 풀무 호흡부터가 책에 보면 뭐라고, 호흡법 책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복식 호흡하고 정내 호흡까지는 호흡법으로 안 친다 돼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호흡법으로 치는 건 풀무 호흡부터다. 라고 해요. 왜 풀무 호흡부터다 라고 하느냐 하면, 신장과 신장 사이에 풀무 호흡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가 생성이 된다. 안에서 내가 이제 기를, 호흡을 통해서 기를 생성을 시킨다. 기를 생성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이 기를 가지고 기가 등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기를 순환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호흡법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목표가, 저는 뭐 저도 할 수 있으면 복식 호흡하고 뭐 정내 호흡도 잘하고 풀무 호흡도 해보고 뭐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나 가족분들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복식 호흡만 해도 정말로 충분하다,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다들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불안이잖아요. 제가 전구기 증상 이야기할 때 그랬지만 불안으로부터 시작, 불안하다는 거는 몸이 긴장이 되는 거고 호흡이 얕아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호흡을 다 가슴으로 쉰다는 게, 얕은 호흡을 하거든요. 배로 깊은 숨을 모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안증을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사실은 호흡법하고 이완법이거든요.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을 크게, 심호흡, 호흡을 크게 하는 거, 깊이 하는 거, 이것만 해도 불안증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 근육이 딱 긴장되어 있으니까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거.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은 근육에 힘을 줬다가 갑자기 힘을 빼는 이 방법들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이죠. 어깨에 힘 꽉 줬다가 탁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완법인데, 어찌됐건 호흡을 하면 근육도 저절로 이완이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 무조건 기본이다. 우리 당사자들 제가 볼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한 시간씩만 복식 호흡해서 이걸 꾸준히 생활만 해도 모든 본인의 증상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제 볼 때는. 그러니까 긴장이든, 그러니까 불안이든, 우울이든, 분노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씩만,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새벽이든 오전이든 깨서, 깨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수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깨면 바로 앉아서 복식 호흡부터 해서 한 시간 호흡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산책 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매일 한 시간씩만 복식 호흡해서, 이 복식 호흡하는 게 본인한테 습관만 되면, 제가 볼 때 뭐 쉽게 표현하면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 하는 거죠. 그만큼 제가 볼 때 모든 기본 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열심히 호흡 수행을 해서 호흡을 배우겠지만, 호흡을 배우면 우리 제가 상담하는 또는 교육하는 우리 당사자와 가족분들한테 딴 거는 몰라도 복식 호흡하는 거는 가르쳐 드리고 싶은, 복식 호흡을 습관화시키고 싶은, 우리 당사자들만 숨이 얕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분들도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분들도 숨이 얕아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부터도 복식 호흡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한 시간씩 복식 호흡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수행,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 모든 종류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이
기본이 복식호흡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윗바사나 명상도 되고 마음 챙김 명상도 되고 사마타도 되는 거고 또 요가도 되는 거고 하다못해 노래 부르는 음악 발성도 복식호흡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복식호흡이 돼야만 이게 다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 바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기본은 복식호흡이다. 복식호흡은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자기 전에 간단하게 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명상을 한다. 명상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자비 명상, 감사 훈련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산책과 운동, 호흡과 명상 이런 걸 내 생활에 장착하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찰 및 기록, 자기 노출 및 글쓰기. 자기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찰 및 기록. 자,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관찰과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찰해야 되는 게 뭘 관찰해야 되느냐. 하나 반드시 관찰해야 되는 거 수면.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다. 이건 매일처럼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시간 잤다. 잠은 충분히 깊이 잤다. 뭐 자다가 깼다 어쨌다 수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기록해야지 되고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습관에 대한 관찰 내가 식습관을 좀 바꿔서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 하면은 매일처럼 자기 몸무게 매일처럼 측정하겠죠. 그리고 매일 자기가 저녁에 몇 시 이후로 밥 안 먹기로 마음 먹었으면 밥 먹는지 안 먹는지 관찰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순간적으로 화를 팍팍 내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 화내는 거를 좀 화를 안 내야 되겠다. 한다면 이제 그 자기가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거를 또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환청이 혹시 들린다라고 할 때 환청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면 환청이 언제 들리는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걸 다 적어야 내가 나중에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대인관계 상황이 내가 어렵다. 대인관계 상황에서 쉽게 당황하게 되고 쩔쩔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럼 그런 판단이 잘 안 되는 대인관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야 되겠죠. 오늘 몇 시에 누구하고 만나서 어떤 미팅을 했는데 또는 뭘 하고 있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뭐 어땠다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관찰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틈틈이 메모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저는 기록하십사하고 많이 강조하거든요. 항상 기록하는 노트 있어야 된다. 노트 작은 노트 하나씩 늘 챙겨서 들고 다니시면 노트에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입력하시는 걸 좋아하시면 스마트폰에 기록하시든지 기록하셔야 된다. 당황스러운 순간들, 의문스러운 순간들, 다음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자꾸 기록을 틈틈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담을 받던, 의사한테 가던, 상담을 받던, 뭐 교육을 받으러 오던, 어디서든지 간에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기록했는 걸 바탕으로 질문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고, 상담 받을 때에도 기록했는 게 있으면 기록했는 거를 미리 카톡으로 보내주고, 좀 읽어주십시오 하고 상담 받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의사한테 면담하더라도 짧게 간단하게 메모식으로 몇 줄이라도 써서 넣어주고 의사 면담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똑같은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기록을 건네주고 의논을 청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교육에 오셔서 나중에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집에서 요러요런 일이 있었는데 요러요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항상 기록했는 걸 바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을 저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잘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야나 그렇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내하는 게 많잖아요. 기록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안내하는 그 유튜브도 많고
뭐 무슨 기록하는 뭐 무슨 메모법, 무슨 다이어리 해서 근데 제 경우에는 안 맞더라고요. 다이어리 사니까 오히려 기록을 더 안 하게 돼요. 이게 갑갑하고 부담스럽고 그냥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노트에 그냥 밑줄만 쭉쭉 꺼져 있는 데다가 그날 날짜 쓰고 그냥 쓰고 싶은 거 낙서식으로 메모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자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줄일기 하는 거 저녁에 자기 세줄일기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세줄일기가 뭐냐면 자기 전에 매일 일기를 쓰는데 길게 쓰려 하지 말고 그날 자기한테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힘들고 속상했던 일 한 가지 한 줄 길게 쓰려 하지 말고 그 한 가지 한 줄로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날 자기한테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좋았던 일 한 줄 그 다음에 다음날 해야 될 일 중에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한 줄 이렇게 해서 세 줄 써라 이게 일본의 어떤 의사분이 제안했는 방법이던데 세 줄일기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뇌가 편안해진다 뇌가 복잡했던 뇌가 정리가 된다 해서 이제 그 이게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매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해서 세 줄일기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쳐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는데 책도 세 줄일기 하면 그 바로 그 의사분이 쓰신 책 번역되어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어디서 유튜브 보다 보니까 세 줄일기 하는 게 있길래 오 저거 괜찮겠다 싶어서 그 이후로 세 줄일기를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시간도 세 줄이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그런지 한 줄로 쓰라 하는데 한 줄로 못 쓰고 보통 한 두 줄 내지 세 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그래도 일곱, 여덟 줄은 되죠. 근데 뭐 금방 쓰잖아요. 그렇게 쓰고 나면 하여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세 줄일기 하는 것도 있고 하다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메모를, 기록을 잘하려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그때그때 내 생각을 그냥 이렇게 털어내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하면 돼요. 간략하게 단어만 적으셔도 되고 단어만 적는 식으로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한 문장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이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하면 또 사람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삼아 할 수 있는 취미가 붙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관찰 및 기록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관찰을 하고 기록했는 거를 자꾸 남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해 보니까 제가 이렇더라고요 하고 상담을 받더라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털어놓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털어놓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있었던 사건들, 있었던 일들 가지고 털어놓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기가 기록했는 거 있으면 기록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남들한테 읽어주고 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남들한테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입 꼭 다물고 사는 당사자들 많거든요. 이게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예요.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자기 속마음 이야기 안 하고 꼭꼭 숨겨놓고 입 꼭 다물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말문을 여는 용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게 병이 나으려고 하면 무조건 말문을 열어야 된다. 비밀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기분 나쁜 일, 안 좋았던 감정, 속상한 감정, 화나는 감정 이런 거를 내가 입 다물고 생각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없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한테 입 다물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행동한다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입 다물고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한쪽 구석에 들어가 그때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그때부터 점점 썩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속상한 거든 뭐가 기분 나쁜 거든 이런 감정을 해소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조건 겉으로 꺼내서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을 내가 말로 표현하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글로라도 써서 털어내야 된다. 나 글 쓰는 거 안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글로 안 쓸 것 같으면 노래를 불러서든 또는 뭐 무슨 악기 연주를 해서든 그림을 그려서든 또는 뭐 그런 것도 아니면 막 운동을 해서든 뭐든지 간에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 안 끄집어내면 안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자기 노출, 달리 말해 자기 표현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예로서 글쓰기엔 표현적 글쓰기, 세줄일기, 감사일기, 그리고 일반적인 일기쓰기 등이 있다. 감사일기는 우리가 말이 좋아 감사일기라 하지 그냥 감사 메모죠. 한 간단간단하게 뭐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 뭐 감사하다. 이 감사일기 쓰는 방법도 매일 자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감사한 거 뭐 다섯 개 적고 자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뭐 평상시 생활하면서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뭐 쓰는 방법도 있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노출과 글쓰기를 많이 할수록 이게 도움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사례관리 동료 지원 이야기인데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에서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면 다들 친구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덜 힘들어요. 젊은 애들 나이 많은 노인네들 있는데 가는 건 별로 안 힘들어요. 자기 친구들 또래 집단 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도 없는 당사자들도 수두룩하게 많고 뭐 자기가 친구한테 잘려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친구들을 다 잘라버려서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막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연락할 애가 하나도 없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좀 사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 관계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친구가 하나도 없이 지내고, 하다가 어쩌다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하나를 만나면 그 하나한테 자기가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간을 그만큼 내줄 수도 없고 등등한데 그래 되면은 그 한 사람한테만 매달려버리면 잘못하면 좋은 사람을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이 심리 밖으로 도망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1대1 관계로는 안 돼요. 1대1 관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도와줄 때에도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가 누군가가 나한테 달라붙었다. 나한테 붙었다. 상담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내한테 붙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뇌를 통해서 집단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도 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의논은 해줄 수 있죠. 의논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지가 내한테 탁 달라붙었을 때 내가 그 모든 지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럿이 있는 소속 집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한테 뭐 한 10명쯤 이렇게 걸치고 있어야 이게 분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단 속에 들어가는데 가장 수월한 게 예를 들어 교회의 청년부. 교회 잘 찾아가면 교회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떤 친목 모임, 동아리 이런 것들. 취미, 요새는 성인이 돼서도 가입하는 뭐 요새는 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놓으니까 SNS상으로 뭐 검색해가지고 취미 모임 같은 데도 금방 가입하고 하더라고요. 취미 모임. 뭐 뭐든지 간에 뭐 독서 토론회도 좋고 뭐 기타 많은
뭐 그래서 어딘가는 소속되어야 된다. 어딘가는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 같은 데에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나가는 것도 거기가 소속 집단이 되면 좋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또는 학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업이든 학업이든 뭐가 있는 게 좋죠. 있겠지만 없는 경우에도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외부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 뜨면 나갈 때가 있어야 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능하다면 매일처럼 어딘가를 나갈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다면 보통 사람들 직장 출근하듯이 눈 뜨면 일정한 시간에 갔다가 일정한 시간에 돌아오는 이런 데가 뭐 학원이면 학원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는 데면 아르바이트 하는 곳 아니면 취미 동아리면 취미 동아리 아니면 뭐 자기 혼자 하는 무슨 활동이면 활동 뭐 뭐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눈 뜨면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일주일에 뭐 한 세 번은 나가야지 되죠. 집에만 있으면 이거는 망하는 첩경이에요. 우리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만 있는 당사자들 많거든요. 집에만 있으면서 밖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야지 되죠. 제가 아까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집 밖으로 나가는 용기를 내야 되죠. 그 용기가 필요하죠. 저는 우리 당사자들 이렇게 판단해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판단 기준을 본인이 말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서 말을 잘하면, 논리정연하게 잘하면 아, 쟤는 환자인데도 말을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쟤는 애가 많이 나았네 생각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게 아니라 그가 활동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나았는지 알아요. 집안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는 애는 아직도 병이 많이 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이거는 그런 것이고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의 양, 집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량,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의 사람 수, 이게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고 더더욱 기준은 이렇게 사람 활동하고 만나는데 이것이 남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시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 사람이 우리 심리학자들 중에 초기에 보면 아들러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에 살고 활동했던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활동했던 프로이드, 융, 아들러 뭐 이야기하는 그쪽의 아들러가 이것을 정신건강의 지표라고 이야기했죠. 사회적 관심.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여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정도, 그런 도움이 되고자 움직이는 정도, 그게 그 사회적 관심이 그게 정신건강의 척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제일 지금 갈 길이 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돌아댕기면 설사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댕긴다 하더라도 집안에만 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왕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맨날 그냥 뭐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다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하다못해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뭔가를 갖다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쓰고 온다든지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제일 괜찮다는 게 그런 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료 지원가들 그러니까 우리 딴 사람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다니는 동료 지원가들 예를 들어서
그 부산에 있는 연지 미카엘 강돈수 같은 희망 바라기 하고 있고, 지금 사라이 열쇠 카페지기 맡아서 하고 있는, 인터넷 다음에 사라이 열쇠 카페지기 맡아서 하고 있는 강돈수님 같은 경우에 뭐 어찌됐거나 남들 돕겠다고 부지런히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 돈 써가면서 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인데, 그래, 이거를 스스로가 해주면 좋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면 이제 부모가 들어서라도 밖으로 자꾸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한테 세상 구경을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야기,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인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다 세상의 다양한 데를 데리고 다니셔야 된다. 그러니까 경치 구경도 많이 시키셔야 되고, 여기저기 좋은 데 있으면 많이 경치 구경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 신기한 어떤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는 데도 많이 다녀야 되고, 놀러 다니시더라도 안 해보던 짓들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뭐 패러글라이딩, 뭐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 그런 것도 해보도록 해야 되고, 부모님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놀러 다니더라도 맨날 늘 같은 방식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니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런 다양한 직업의 세계 같은 거를 옆에서 눈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좋기로는 회복된 당사자, 또 그러니까 당사자 활동가들,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도움되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 자기가 병을 극복해낸 이야기, 자기의 관심사 뭐 등등 이야기하면 그런 게 전부 다 귀가 번쩍번쩍 뜨이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가족 지원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앞서가는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들 만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여기저기를 많이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부모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을 때에는 사례관리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나라에는 사례관리사가 아직 정식으로 없어요. 사례관리사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1대1로 도와주는 사람이 사례관리사죠. 집에만 박혀있는 애 같으면 집에 찾아 들어와서 데리고 나가는, 데리고 나가서 뭐 하다못해 산책이라도 하고 오고, 커피숍이라도 갔다 오고, 백화점이라도 갔다 오고 등등. 학원 혼자 못 다니면 같이 학원도 다녀주고, 수영장도 혼자 못 가면 같이 다녀주고 뭐 등등.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사례관리사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쪽 직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 센터에 가면 당연히 사례관리사가 다 배치돼 있죠. 그러니까 전체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1대1로 다 해서 1대1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외 선생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도움을 받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또는 동료 지원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꼭히 최고의 전문가한테 상담받는 것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상담료 너무 비싸요. 저는 지금 한 시간에 30만 원 받거든요. 너무 비싸요. 우리 여기 부원장들, 김재은 부원장이나 우리 김민혁 부원장, 다들 박사 수료 했으니까 그 정도 급인데 한 시간에 10만 원 받거든요. 서울 쪽은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급 되면 한 시간에 한 12만 원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 시간에 1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의 준 전문가급의 상담자들, 뭐 학부 나오고 경력이 좀 있다든지 준 전문가급의 상담자들이 한 시간에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 동료 지원가들 보면은 마다 다른데,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도 유료로 돈 받고 이제 상담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동료 지원가 중에는 우리 장우석 씨, 장우석 님 같은 경우 책, 장우석 님 썼던 책이 희망의 증거인가? 그런, 하여튼 그 장우석 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시간에 3만 원 받았는데 요새는 본인 말로 한 시간에 5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운의 마음 약국의 조우 어머님 같은 경우 조우 어머님, 조우 아버님도 상담하시던데 요새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작년에가 만나뵀을 때 1시간에 3만 원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에 비해서 동료 지원가나 가족 지원가들은 가격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죠. 저렴하고 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 중에 정말 막 너무 외롭고 해서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그런 때에는 뭐 전문가들도 도움이 되지만 같은 그런 병을 잘 회복한 당사자들이 같이 상담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하여튼 집 밖으로 나가지지 않는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 부모가 돕기에도 한계가 있는 이런 친구들은 사례관리사나 동료지원가 또는 가족지원가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붙이면 사례관리사든 동료지원가든 완전히 우리 딱 과외선생 딱 하듯이 하게 되면은 뭐 한번 들어와서 몇 시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데에 뭐 한 번에 5만 원이다, 한 번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주에 매주 뭐 두 번,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들어와서 뭘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걸로 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집에만 틀어박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인력을 옆에 붙여서라도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심리상담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 심리상담이니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심리상담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죠. 또 확고한 인생 목표를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증상관리, 스트레스관리, 위기관리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심리상담이라고 하게 되면은 흔히 잘못 생각하면 뭐 무슨 병의 원인을 파헤쳐서 그걸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면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의논해주고 점검해준다. 그리고 목표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죠. 아무튼 자 용어 설명에서 심리상담이라는 용어와 심리치료라는 용어, 정신치료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용어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용어를 쓰는 사람마다에 따라서 강조점이 어디 두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활동을 정신치료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리치료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심리상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선 뭐냐면 치료라고 하는 정신치료든 심리치료든 영어로는 사이코세라피인데 그걸 의사들은 정신치료라고 번역하고 심리학자는 심리치료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용어에서 벌써 정신치료하면 아, 저 사람은 의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심리치료라고 번역을 하면 용어를 사용하면 아, 저 사람은 심리학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치료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고쳐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준다는 생각을 저건 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잘못된 습관이니까 고쳐야 된다. 뭐니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치료라고 쓰는 것이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치료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 그것도 내가 고쳐준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저는 제가 하는 활동을 심리치료라고는 안 부르죠. 저는 상담한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에 뭐 얘기 나눈다. 서로 이야기 나눈다. 이 소리 서로 의논해준다. 이 소리거든요. 심리상담이다. 저는 제 활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저는 뭘 원인을 캐서 뭐 해결해준다. 그런 거창한 사람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뭐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한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서 발병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런 뭐 원인을 찾아내서 고친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목적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앞에 이야기했던 맹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목표를 알아야, 목적을 알아야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그가 살고자 하는,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러이런 거를 원하는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니까 괴로운 거니까, 괴로운 거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든지,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무튼 자신이 삶을 좀 더 만족스럽게, 즐겁게, 욕구 충족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심리상담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하는 활동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상담에서는 욕구 탐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실천 전략을 같이 짜는 거라든지, 그것도 실천했는 결과를 점검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다 시간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자, 정신과에서의 심리상담이라고 건강보험 적용했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심리상담에 대해서 어떤 법이 없어요. 심리상담을 누가 할 수 있다도 없고, 뭐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상담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전공자 아니라도 아무나 심리상담 기관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뭐 뭔 자격증 있다고 아무나 자기 스스로 작명해서 자격증 만들어내도 되고, 자격증 장사도 많거든요. 실제로 뭐 이게 그러니까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국가자격증도 있고, 국가자격증은 뭐 어떤 자격,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사, 성폭력 전문가 자격증 있고, 국가자격증, 그리고 임상심리 쪽에서 임상심리만이 아니라 정신보건, 제일 빡센 자격증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죠. 요거는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4년제 대학을 나온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임상심리사가 나중에 이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 1년간 정신과 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따는 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이거든요. 이 자격증은 매우 빡센, 제일 수준 높은 자격증이죠. 정신과 의사 자격증 다음으로는 센 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이죠. 그래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각 학회에서 주는 자격증들이 있죠. 한국심리학회에서 주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상담심리사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국심리학회 말고는 한국상담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문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줘요. 이런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 공신력 있는 학회가 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믿을 만한데, 이 자격증 말고 훨씬 더 많은 자격증이 자격증 장사하는 회사가 만들어낸 자격증들이 있어요. 노인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신문에 광고 나는 자격증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연락하면은 뭐 교재대라고 뭐 몇십만 원 얼마 내라고, 시험 응시료라고 얼마 내라고 등등 해서 자격증을 이제 주는 거죠. 그 자격증은 다들 그냥 장사로 주는 자격증들. 그래서 심리 상담 관련해서 지금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수백 종 이상의 자격증이 있고 한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법에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뭐 상담에 대한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다만
그런 현실인데, 자, 이 심리 상담이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다 심리 상담이 보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싸게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이. 근데 다 안 되느냐?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원, 정신과 의원에서는 심리 상담 할 수 있어요. 누가? 의사가. 의사만 할 수 있어요. 딱 그렇게 규정해 둔 거예요. 의사만 할 수 있게 했는데, 의사들이, 의사만 할 수 있겠는데, 한 시간 하게 되면 한 4만 원, 개인 부담금을 4만 원쯤 받나? 그럼 의사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한 15만 원쯤 될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상담하면. 30분 상담하면 한 2만 몇천 원, 본인 부담금 한 2만 원 내면 될 거예요. 그럼 의사가 가져가는 돈은 한 8, 9만 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져가겠죠. 그런데 의사만 하게끔 해놨는데 병원에서 의사만 심리 상담을 하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의사들이 심리 상담을 안 해요. 심리 상담이라 부르든 심리 치료라 부르든 정신 치료라 부르든 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요. 왜? 수입 돈 안 된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돈 안 된다고. 그것보다는 3분 진료, 5분 진료로 계속 약 처방만 해주고 있는 게 수입이 훨씬 높거든요. 의사들 입장에 수입이 최고로 높은 게 무조건 입원 시키는 거. 최고로 높아요. 그 다음에 외래에서 계속 3분 단위, 5분 단위로 약만 처방해주고 있는 거, 이게 수입이 그 다음 높고. 심리 상담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입을 매우 깎아내리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가족분들 입장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가 심리 상담이 필요한데 심리 상담을 안 해준다. 자, 이게 지금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교육. 제가 하는 이런 교육은 원래대로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에 환자 입원시키면 당연히 병원에서 그 가족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리 병원에 모든 환자 가족들은 매주 무슨 요일 날 와서 뭐 두 시간씩 교육 받고 가야 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교육시켜줘야 되거든요. 병실 안에서는 환자들 모아놓고 당연히 교육시켜줘야 되고 밖에서는 가족들 모아놓고 당연히 교육시켜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교육을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이 병원에 다녀도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반드시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 상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죠. 의사가 자기가 바빠서 못 해주면 심리학자를 시키든 사회복지사를 시키든 간호사를 시키든 시켜서 상담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의사가 아닌 심리학자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심리상담했는 것도 건강보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각 병원들이 난리 날 거죠. 전부 다 너고 심리학자든 간호사든 사회복지사든 상담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수가 올리라고 병원마다 그냥 가면은 뭐 환자 붙들고 가족들 붙들고 무조건 가면은 한 시간 상담 받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 상담해 줄 거라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법을 자기들만 보험 청구할 수 있게끔 딱 울타리를 쳐놨다고요. 타직종은 절대 청구 못한다로 해놓은 이렇게 되니까 울타리는 쳐놓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의사들이 울타리를 세게 박아놨어요. 이거 다 우리 의사가 하는 거. 의사 아닌 사람들은 애초에 손도 못 대게 울타리는 세게 박아놔놓고 자기들은 바쁘다고 약 처방만 하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많이 잘못됐죠. 그래도 그 최후 문화에 많았는데 그래 자식을 그래 제가 애교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저희 토론할 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못된 거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의사들 입장은 죽어도 바꿀 의사가 없거든요. 왜? 의사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영역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애초에 원천 봉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감히 의사의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 지금도 심리상담, 의사들이 하는 심리상담에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간혹 의사분들 중에서 면담을 30분씩 이렇게 자기는 30분 기본 면담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 의사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다들 이제 결국 심리상담을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대면 상담이다, 전화 상담이다, 또는 줌으로 하는 상담이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이 상담료다. 10만 원이라는 돈이 보험이 적용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외래에서 보험이 적용되면 30% 자부담을 내면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 책정할 때 그렇게 해요. 입원에서 보험 적용하면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재은 선생이나 김민혁 선생 급이 한 시간에 10만 원 받는다 했잖아요. 상담료를.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심리학자들이 이 건강보험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면 본인 부담금이 외래에서 심리상담 받으면 한 시간에 3만 원 내면 김재은 선생이나 김민혁 선생처럼 저등급급이 되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 입원 기간에는 2만 원 내면 한 시간에 2만 원 내면 상담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한 시간에 30만 원 받는다 했지만 이것도 외래에서 같으면 9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6만 원이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적용이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험 적용을 확대시키는 게 사실은 매우 필요하죠. 의사가 아닌 어느 직역이든지 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필요하죠. 미국이나 유럽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만 의사에 한해서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유료 심리 상담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바우처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요거는 정부에서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이죠.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부터 이거 소득 기준이 또 높으면 못 받아요.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바우처 심리 상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신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상담 바우처가 광역시도에 따라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이라든지 경기권 또 대구 같은 데는 이게 있어요. 이 바우처 심리 상담 정신과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심리 상담이 있어요. 있는데 이 바우처 심리 상담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매년 1월 초에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는데 신청 기간 많이 안 줘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줘요. 소리 소문 없어요. 미리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다 물어서 언제 바우처 신청을 받느냐 다 물어서 그때 가서 내가 움직여야지 돼요. 그래서 제일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구청에 각 구청이나 군청 또는 시청에 보면은 사회복지과 이런 데 바우처 담당자가 있어요. 바우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용어로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이나 군청, 시청에 가서 바우처 담당자가 있습니까? 또는 지역사회투자사업 담당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돼요. 또는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우리 지역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그 바우처가 있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바우처가 한 7가지 종류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정신과 환자들이면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 한번 신청하면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용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시작해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1월 말까지 1년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매주 1회 50분 심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역시도에 따라서는 최장 3년간 이용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가 많이 확대가 돼야 되죠. 이런 제도가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확대되는 거는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확대 안 시켜줄 거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족협회라든지 당사자협회가 각 지역별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건 자기들이 찾아서 시로 하여금 이런 걸 하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누이 제가 강의 할 때마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해서 이게 단순히 뇌의 병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만 먹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해야 된다. 전인적 존재로서의 각각의 고유한 존재로서의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 결정권 존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판단적인 태도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치를 어떤 부모의 잣대,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아무런 옳다 그러다가 없이 대해라. 비판단적 태도. 그 다음에 자기 탐색을 촉진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저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아닌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즉 삶에서의 일,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그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 좋은 느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과 관계와 자아정체감 이런 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게 이게 상담이다. 이렇게 우리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다르죠. 그리고 또 원하는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100% 그렇게 충족되기도 어렵고 한데 어찌됐건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내가 최대한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깝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담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상담 철학에 기반을 두고 가족 지원을 저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가족 지원.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 해야 된다. 당사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옆에서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 처음에는 당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땐 가족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상담을 할 때에도 당사자 상담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족 상담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해서 가족 상담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상담을 할 때 제일 첫 단계로 제일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이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편안하게 속에 있는 이야기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관점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죠. 무조건 말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다. 당사자가 상담자 앞에 와서 뭔 말이라도 말을 많이 하면 좋은 거다. 가족들한테도 뭔 말이든 말이 많아지면 좋은 거다.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욕을 하고 원망을 해대도 입 꾹 다물고 있던 애가 입이 트이면 말이 많아지면 이건 무조건 좋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 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욕구 탐색. 욕구 탐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 훈련. 그리고 알아차림. 저는 이런 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청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말 속에서 그의 강점을 잘 찾아줘야지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담자가 당사자가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꿈 자기가 원하는 인생, 그걸 추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상담의 목표입니다.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8기의 8번 강의를 이렇게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가 어떤 강의냐, 우리가 8번 1강 때 다루었던 게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다루고 2강 때 치료법은 무엇인가, 3강 때 당사자의 삶, 당사자의 인생이라고 해서 특히 삶의 중심자리
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 이 병은 삶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이 병이 생깁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내 마음에 꼭 있어야 될 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엉뚱한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중심 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그 빈자리를 망상, 환청, 기타의 여러 가지가 그 빈자리를 메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버렸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이야기했던 선순환적 생활습관과 확고한 인생 목표에서 이게 위아래로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행 안 하고 삶의 이 공허한 부분이 안 메꿔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호흡 수행해야 됩니다. 복식 호흡 매일 한 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책 매일 한 시간씩 해야 됩니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강에서 가족의 변화 과정 해서 가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촛불 배정기 12가지 가설 해서 뭐 가정 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중점적으로 보자면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 가족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강에서는 가족의 네 가지 과업 중에서 첫 번째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두 번째 희망을 간직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강에서는 가족의 네 가지 과업 중에서 세 번째인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7강에서는 가족의 네 가지 과업 중에서 네 번째인 가족의 수용과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 8강에서는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 중에서 특히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후속 모임 및 교육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 과정을 지금 다 이제 마치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완전히 마쳐서 이제 오늘이 끝, 교육이 끝이고 또 일부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다음 제가 10기 교육 모집해서 할 때 또 와서 들으셔야 되는데 교육을 완전히 마치신 분들은 이제 초급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초급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쭉 안내를 일단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초급 심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작했는 게 가족 집단 상담이라고 해서 줌으로 하는 게 있고 당사자 집단 상담 줌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조울증 교육해서 이제 줌 수업을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줌으로 연결해서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소외가 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제가 이 과정 할 때는 이제 저 카메라로 찍는 것도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고 이후로는 이제 이 교육은 카메라도 안 찍고 줌도 연결 안 하고 그냥 오신 분들로만 그냥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올리는 거는 제가 줌 수업을 따로 개설해서 그때 다루는 걸로 강의를 올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는 줌 수업을 별도로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은 줌 수업 1기 교육 내용. 이때까지 제가 이제 보면 그 쭉 초급 과정 교육을 해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강의 주제가 약간씩 심하진 않은데 어떤 때는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강의하고 어떤 때는 저쪽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차차 앞으로 이걸 이제 좀 정형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내년이든 전해년이든 때가 되면 제가 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형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제 틀을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교육 내용이 기본 지식과 관점 그리고 가족의 역할, 약물치료 증상관리, 삶의 개선 이렇게 크게 5부, 5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각각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자면 총 1강부터 시작해서 16강까지로 했는데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1강은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2강은 원인이 무엇인가, 경과는 어떠한가, 3강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치료법은, 그 다음 가족의 역할에서는 4강 가족의 과업, 가족의 변화 과정, 5강 경청과 수용,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6강 가족의 지원, 자기결정권 존중이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약물치료에서 7강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약효와 부작용, 8강 약을 먹지려고 하는,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대처법, 그 다음에 증상관리에 가서는 9강 환청과 망상을 다루는 방법, 10강 와해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 11강 조증, 우울증,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한 대처법, 12강 고립, 폭력, 대인관계 어려움 등에 대한 대처법, 그다음에 삶의 개선해서 13강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촉진하는 방법, 14강 욕구 탐색과 확고한 인생 목표를 수립하는 방법, 15강 심리 상담을 통한 지원 방법, 16강 기타의 전문가 지원, 동료 지원, 사회 개혁 과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에서는 저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기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할 땐 저희가 교육비를 50% 할인 DC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중에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이제 홍보 올리게 되면 들으시게 될 텐데 앞에 저희가 지금 줌 수업을 줌으로 강의를 개설했는 게 6기, 7기, 8기, 6기 때부터예요. 6기, 7기, 8기 해서 줌으로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십시오 해서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현장에서 강의하는 거를 여기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보시게 했었는데 이 방법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할 때 그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셨겠다. 공부하시는 게 조금 뜻대로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 싶고 인원이 총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 10분가량 될 것 같아요. 합치면은. 이분들은 제가 이제 줌 수업 새로 시작하는 거 매주 토요일 날 11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거에 자기가 등록을 하시겠다 하면은 새로 교육비 안 내고 등록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원래 줌 수업 신청하셨었는데 줌 수업이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요번에 하는 제대로 된 줌 수업에 따로 별도로 교육비를 추가로 안 내고 들어서 들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시 제가 여기에서 이제 1기부터 8기까지 쭉 교육을 드렸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줌 수업 새로 시작한다면 나 줌 수업 새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50% DC니까 한번 교육 들으셨던 분들은 다음에 교육 들으시려면 교육비를 50% DC에서 적용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줌 수업이든 현장 수업이든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홍보하는 김에 또 하나 더 홍보드리자면 제가 전에 안 하던 일 최근에 하고 있는 게 공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무료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 상담료가 1시간에 30만 원으로 받고 있잖아요. 워낙 센데 이거를 이제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뭐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30분에 15만 원, 그 다음에 10분 초과당 5만 원씩 올라가는 걸로 할증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으니까 30분에 15만 원, 1시간에 맹 30만 원인데 요거를 본인이 이제 상담 공개 상담 신청하시는 분이 자신의 목소리하고 자신의 상담 사연이 유튜브에 공개돼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8분 무료로 상담해서 지금 유튜브에 이제 7분 올렸고 하나는 상담 올리는 거 예약을 해뒀거든요. 8분 지금 했는데 제 바람으로는 매주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꾸준하게 공개 상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바람인데 이게 이제 저는 제가 홍보하는 게 유튜브로만 가지고 홍보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개 상담 합니다 하고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확 신청이 들어오다가 또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면 이 영상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신청이 안 들어오고 뭐 이래서 아직은 당분간 제가 이제 공개 상담합니다라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여기 저한테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저한테 뭐 유료 상담 받고 싶으면 유료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지만 아, 나는 그냥 내 목소리와 사연이 공개돼도 된다. 대신에 개인적인 신상은 다 이제 보호가 되거든요. 뭐죠? 줌으로 촬영해서 하게 되는데 화면에 얼굴은 제 얼굴만 나오고 본인의 얼굴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고 뭐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일체 다 빼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목소리하고 사연하고만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들으신 분들도 무료 상담, 무료 전화 상담을 한번 받겠다 하면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 상담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향후 일정 후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8기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